뉴스 같은 거 좀 보세요? 네? 가끔? 가끔 봐요? 그냥 뭐 요번에 뭐 청담동 네. 룸사롱인가? 그게? 아무튼 술자? 청담동 술자리 네. 뭐 의혹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별걸 다 물어보는 거 아니 처음을 봤을 때 처음을 봤을 수는 있지 네. 그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뭐 한동훈 장관님이 뭐 거기서 참석을 해서 술을 먹었다 그치 라고 이제 의혹을 제시를 했는데 안 먹었다 난 간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으로 봤을 때 어때요? 나는 간 적 있다 근데 갔다. 어. 근데 술 먹는 것도 죄인가? 아니 사람이 술도 먹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이게 뭐가 문제지? 나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? 아니 갔어 뭐 가서 뭐 뭔 일이 있든지 뭐라든지 나는 그것까지 이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굳이 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문제지 않을까 일단 술자리는 가진 것 같다? 술자리는 가진 것 같아 가졌지 아 점으로 갔을 때? 점으로 이건 또 까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술자리를 가졌는데 응. 그게 뭐가 나는 문제냐? 나쁜 짓이 아니다 생각하거든 아 술은 먹을 수 있다? 먹을 수 있지 본인 애들은 안 먹나? 다 먹지 응? 근데 왜 아니라고 할까요? 아 대통령 어쨌든 그 위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또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들은 캐고 싶지 않았을까 거기서 응? 왜 거와 거기는 다 대표들이 그 안에서 뭔 작당을 했다 뭐 했다 그걸 캐고 싶은 것 같아 보면 근데 굳이 왜 그거를 확실하지 않은 거는 그냥 묻어두고 가든지 아니면 술을 먹었으면 먹을 수 있잖아 솔직히 근데 먹을 수 있죠 그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다 더 드셔요 많이 드세요